태초당 덕영 대종사 영경식 및 답의식이 2020년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남 순천시 승주 대한불교 태고종 태고총림 서남사에서 호명 총무원장과 도광 원로의장, 법당 종회의장, 지현 호법원장 등과 각 사찰의 스님 등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천호스님의 사회로 명종 오출을 시작으로 개식 삼기의례 반야심경 봉독 봉진스님이 행장 소개 육성 본문 재홍스님 열반송 봉독 호명 총무원장 스님 연결사 도광 스님 원로의장 추도사 법당 스님 지현 스님 원행 스님 해일 스님 등이 조사를 하였다. 이어서 헌화를 하고 문도 대표가 인사말을 하였다. 뒤이어 사홍서원을 하면서 영견식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만장을 선두로 위패 웅구 행렬 등이 다비장을 향해 긴 행렬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다비장에 안치되어 문도 스님들과 총무원장, 원로의장, 중앙종회장, 종단협의회장, 화상문회회장 등이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면서 흰 연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었다. 1945년 청곡사에서 반웅 청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해초 대종사는 1946년에서 49년까지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에서 중둔가와 사집과 고등과 대교과를 수료한 후 1953년 해인사에서 임곡화상을 개사로 부족계를 받았 1961년 불의성 법륜사에서 안덕암 화상을 법사로 건당하였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대, 18대, 19대 태고종 종정을 지내기도 하였다. 해초 대종사의 송장을 보면 세수 89세, 법납 76세로 1932년 8월 8일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여 1945년 청국사에서 김양태 화상을 은사로 득도 1946년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 중둔가 및 사집과 수료 1949년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 고등과 및 대교과 수료 1952년 해인대학 종교과 입학 1953년 해인사에서 인곡화상을 개사로 구족계 수지 1953년 양주군 흥국 국사에서 총무 및 주지 근무 1950년 해인대학 종교과 4년 졸업 1956년 7월 해인사 강원 수선 안거 1하성만 이래 5하성만 1961년 불의성 법륜사에서 안덕암 화상을 법사로 건당 1966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약수암 주지 취임 1966년 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970년 5월 영등포구 약수암 주지, 1970년 10월 한국불교 태고종 중학 종회의원, 1970년 11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1971년 12월 한국불교 태규종 중앙포교사, 1973년 일본 경도소재 화원대학 입학, 1976년 한국불교 태고종 일교 대판 별원장 임명, 1976년 3월 일본 화원대학 졸업, 1977년 8월 한국불교 태고종 서울소재 양평사 주지, 1977년 12월 국제불교조종협의회 이사, 1979년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위원, 1981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1981년 8월 한중불교인교류협의회 이사, 1982년 1월 전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상임감사, 1982년 3월 한국불교 태고종 영평사 주지 재임명, 1982년 12월 불의성 법륜사 상임이사, 1983년 한국불교사상 연구회 이사, 1984년 12월 불의성 법륜사 주지 대행 및 총무이사, 1985년 3월 불교 반공연맹 감사 임명, 1986년 불의성 법륜사 주지, 1987년 한국불교 태고종 종회위원, 1988년 전 한국불교 포교사 협회 회장, 1989년 한국불교 태고종 포교원장, 1989년 12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1991년 한국불교 태고종 연수원장, 1992년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1993년 2월에서 5월 미국 뉴욕 전등사 초청법사로 순회포교, 1993년 9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1995년 3월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 부이사장, 1996년 한국불교 태고종 제17대 총무원장, 1998년 5월 불의성 법륜사 주지, 1998년 12월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2000년 대통령 동백상 훈장 수여, 2004년 불의성 법륜사 조실, 대륜문도문화연구원 총재, 2004년 6월 한국불교 태고종 제17대 종정, 한국불교 태고종 제18대 종정, 2010년 6월 한국불교 태고종 제19도 종정을 역임하였다. 네, 오늘 연결 식장을 증명으로 참석하시는 본조 제20세 종정시인 지허 대종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선배도 여러분과 동생 쪽과 동생 쪽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본종 제17, 18, 19세 종정을 역임하신 태초 대종사님의 연결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서는 동방불교대학 대학차장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철호입니다. 자, 먼저 상귀의 은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행장 소개는 총무원 사회부장 강진 스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단 대견 대종사 김영 대장님 부르겠습니다. 2900년 8월 8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되었습니다. 1945년 가을 8일 청국사에서 김양택 대상을 대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15일 의사 불교 전문가는 정년과 140가 수료를 했습니다. 1949년 4월 2일 의사 불교 전문가는 대원가 및 대교과를 수료했습니다. 1953년 10월 14일 대인사에서 인곡 화상을 대사로 구독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전년 10월 15일 양국을 한국사에서 1956년 3월 5일 대구대학 경남대학교 경조과 4년을 졸업했습니다. 동년 10월 15일 대인사강원 수선한거 일화선 단일의 오화선만을 하셨습니다. 1961년 5월 15일 구리선 논문사에서 암덕한 화상을 독사로 등단하셨습니다. 1966년 1월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약수암 부지에 진입하셨습니다. 동년 10월 30일 불교 조계동 중앙동의 어른을 역임하셨습니다. 1970년 10월 30일 한국불교 태고동 중앙동의 어른을 역임하셨습니다. 동년 11월 15일 한국불교 태고동 중문 사회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76년 3월 27일 한국불교 태고동 일교 대판 대등장 임명이 되셨습니다. 동년 3월 30일 일본 가원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77년 8월 15일 한국불교 태고동 서울소재 영평사 교리 역임하셨습니다. 1977년 12월 20일 국제불교종교섭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81년 5월 16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동년 8월 10일 한중불교인교류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82년 12월 20일 구리선 법륜사 상임이사 역임하셨습니다. 1983년 8일 10일 한국불교사상 연구회 이사 역임하셨습니다. 1985년 3월 10일 불교 방공 연맹 감사 임명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 20일 구리선 법륜사 급이 역임하셨습니다. 1988년 10월 전 한국불교 불교사 협회 대상 역임하셨습니다. 1989년 12월 한국불교 태고동 불교원장 역임하셨습니다. 1991년 11월 한국불교 태고동 연수원장에 역임하셨습니다. 1992년 11월 한국불교 태고동 종무원 부원장 역임하셨습니다. 1993년 2월에서 5월 동안 미국 뉴욕 전단사 소춘법사로 순회 공여를 하셨습니다. 1995년 3월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동 중앙회 부이사장 역임하셨습니다. 1996년 6월 5일 한국불교 태고동 제10대 제17대 공무원장에 임명하셨습니다. 1998년 12월 사단법인 대중불교 문화연구원 이사장 역임하셨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대통령 공백상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2004년 9월 구리선 법륜사 도실 역임하셨습니다. 한국불교 태고동 제17대, 18대, 19대, 3대에 걸쳐 동종을 역임하신 대초당 덕영 대농사께서는 세수 89세, 법납 76세로 불기 2564년 경자년
8월 26일 현적에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초당 덕경 대종사 행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도 공명이 있겠습니다. 공명 시간 동안 태초 대종사님의 생전 육성 법문을 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생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수도를 하지 않고 결혼만 부리고 그렇게 허송세월로 해가지고 부처님 밥을 그냥 먹고 나중에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밥값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밥을 먹고 내가 이렇게 놀아서 되겠느냐. 부지런히 결혼 부리지 말고 수행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내면서 자꾸 재촉을 해서 우리가 수행 경계를 잘해서 뭐인가는 그래도 좀 얻어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밥만 먹고 들어가 있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래 해지했다고 그래 나가가지고는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래. 그래서 뭘 좀 얻어가 나가야지. 우리 불교 제자들은 불자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몸띠 가지고 차생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한번 잊어버리고 나면은 만금 나누라. 만금이 지나가도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몸띠를 중요시 해가지고 이런 좋은 몸띠 가지고 살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양을 하면은 그래도 뭐를 좀 얻는 것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항상 내가 정진을 잘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위로는 언젠가는 내가 보리도를 한번 이뤄야지. 보리도를 한번 이뤘겠다고 하는 견성상부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주시고 내가 내 주인공을 잘 찾아가지고 자책을 하면서 수행정진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오직 수행 청중의 전념한 대종사님의 간절하신 육성공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문도의 대표이자 고시위원장인 재홍수님께서 열반송을 공독해 주셨습니다. 일반성 8군년 간사 의의 몽중인 감연 동수월 하유 거래신이라 89년 기도다 보니 어렴풋 꿈속 같군 부요한 물속 달 같으니 어찌 우고감 있으랴 팔내 종환거 내거환 중이 환중 비환자 시야 불레신 헛개비로 왔다 헛개비로 가노나 오보감이 모두 헛개비인데 그중 헛개비 아민능을 보니 이것이 불레다 이마라 내시 무소래 거시 무소거 내거 본 자연 진시여 자이라 온다 하나 온 바가 없고 간다 하나 간 바가 없네 오고 가는 것 본래 자연이라 진리는 이 자연의 뜻에 있네 이렇게 어려운 때 종단과 이 나라 불교계의 지주시며 정신적 지도자이신 스님께서 이렇게 훌쩍 열반의 길에 오르시니 실로 망연하고 허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동진 출가하신 이래 70여 년의 수행 참고를 통해 상생화업과 번영의 역할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행을 강조하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나라 국민이 잘 되면 진리에 대한 넓고 통달한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을 경책하셨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께서 남기고 가신 크신 발걸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스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화한 애어의 자비로운 그 모습도 가는 보살의 자태였고 대중절을 앞치는 그 마음은 보현보살의 흥원이셨습니다.
정당이 어려울 때는 근심 걱정으로 영이 없으셨고 불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신명 아끼지도 돌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초 대종자시여, 정단은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무관한 극락정토에 계시더라도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정단이 향상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살펴주시옵고 이 나라의 불법이 언제나 왕성하도록 가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합장하고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무상락을 누리시고 큰 빛으로 다시 오셔서 불기 1564년 8월 30일 한국대표적인 총론자 오늘 이어서 본종 원로우장신 도광스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추도사, 그늘 앞에 잣나무는 해고종의 과풍이요, 뒷산의 큰 바위는 불정화의 면목일세. 목전에 펼쳐 있는 문, 없는 넓고 큰 길, 대초 대종사께서 의연히 보고 가시도다. 동해산 곳곳에 오늘 또 꽃이 핍니다. 서남사의 도량에는 해고의 바람이 옛날처럼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스님께서 가고 오시면 꽃 피고 바람 부는 일상사와 다름이 없으련만 참석 대중은 비통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주석하심으로 서남사가 위험이 있었고 스님이 계심으로써 종조의 종기종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색신은 소멸하나 법신은 상주하나니 나의 인멸을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남사 도량엔 종도의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부디 태고에 바람결 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 울진 무사 이중 무한이 항주 애민시라 세간우한 실사제하시니 차시묘강 지혜탈이라나 오 1594년 8월 30일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의 회의 의장 도가 이어서 본종 중앙중의 의장이신 법담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태초 대종사이시여, 조개의 산은 한창 푸르고 시내는 끊임없이 흐르는데
수세를 깊은 인연으로 만나야 하는 출석에 태어나시어 또 문득 그나지나 훌쩍 가시니 황망한 후학들은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조차 말랐습니다. 사바가 괴롭지 않다면 제불보살이 화연할 이유가 없듯이 민족이 서로 갈라지고 불제자가 폐간으로 예민하는 전란과 혼란의 가운데 오직 청정함으로 다투는 중생으로 하여금 가야 할 바를 열어보이시다. 이제 편한 모습으로 해안하시니 이제는 무엇으로 깊은 은혜를 받으리까. 인자하시고 항상 하심하시던 모습으로 반겨주시다. 누전은 주인을 잃어 스스라고 큰 가르침 표시던 법자는 무견히 소식을 전한 듯하니 모든 종도는 슬픔 다하고 아쉬움은 순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생사거래가 본래 헛개비라는 마지막 가르침대로 어찌 슬프고 아쉽기만 하겠습니까? 엉망거부 시공 속에 잠시 이런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짐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듯이 또다시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대초 대종사이시여 이제 열반을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오래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다시 오시어 못한 효원 이루셔서 나무 영산의 상을 보자 한국교 태고종 김왕경의 회상입니다. 종종 호법본장이신 지연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계사는 흐름을 따르만 무우전에서 허여하시던 애초 대설에서 입적하셨다는 갑작스런 기본은 승가와 제가불자들에게 항망과 비탄으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인생을 수행으로 열반하시고 크나큰 역할을 해보셨던 선생님. 저기, 호학들이 공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여 선생님을 만년에 편히 모시지 못한 죄를 깊이 지켰는 우리 속고 부족한 저희들이 선생님께서 늘 함행하신 동단의 안정과 사업의 가르침에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선생님, 지나간 일을 공안공하라 했지만 소생은 선생님과의 얘를 씌울 수 없는 것은 선생님께서 2011년 해인사들에 태고 정도가 불행을 가득 음식한 국회에서 해인사 유년 시절 수행생활과 해인사 출연 하나하나의 개성을 기억하시는 것뿐입니다. 선거의 존경을 주시는 것 동창불자들은 한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우전은 매년 봄이 오면 홍매화에 불과 나비들이 날아다니지요. 스님의 엄격한 가르침에 목마른 납자들의 슬픔은 타민을 요구해야 하나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며 다들 나감하신 모습을 기억으로만 남긴다면 무엇을 뿐입니다. 일생을
청풍과 들어서 이 종책은 종단의 생각품을 바로 세우시고, 태고선의 그림에 승각전세의 적은 당세보다 깊습니다. 저희 여성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의 높고 분명한 앞으로 오셔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자벌에도 선의 법구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시지만 가시는 뜻 다시 시행하시어 당신들을 도와주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임하셨던 태보동단과 청림선암사의 발전을 수호하시는 뜻이 되어주시길 스님 명전에 바랍니다. 스님 평이 가셨소서. 우리 1964년 8월 30일 포원장 신입생 이어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의 조사를 광종 총원장이신 폭파 스님께서 대접하시겠습니다. 하여튼 막으시면 안되지. 이렇게 막으시면 안되잖아. 대초 선생님 40일 전에 그만으로 악마나 멋지는 만나세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서 오늘 이 영령의 자리에서 조사를 하게 되니 마음이 헛헛하고 정말 무상하게 그저습니다. 공단 협의회 회장 조회동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조사를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초 큰 스님, 생자는 필렬이요 회자는 정리라. 무릇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호련히 사바의 인연을 끝내시고 무생의 적광포로 돌아가시니 이는 생사 일대사의 진상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경계에 어찌 거래가 있으며 애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치는 물론 그러하나 호련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드러내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평소 스님께서 한국 불교계에 드리운 공덕이 그만큼 높고 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초 큰 스님, 스님께서는 청정수행과 대중교화의 삶을 살아온 종문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일찍이 13세 동진으로 출가하시어 해인사에서 일대 시교를 마치시고 제방의 선지식을 역참하여 불조 대기를 닦으신 대중을 교화하고 사회를 선도하시니 그 덕화는 도설천에까지 미쳤습니다. 이에 태고종의 종종으로 세 차례나 추대되니 동도와 사부대중의 석회가 되셨습니다. 대초 큰 스님, 사람이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머무셨던 90여 년의 광엄 동안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친문에 수많은 선지식이 계셨으니 스님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긴 어른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러기가 창공을 날아갔을 때
자취를 남기지 않은 것과 같으니 모른 즉이 운수의 족족이란 스님은 이같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큰 스님의 강양전 앞에 일편함을 바쳐 그 거신 공덕을 추모하오니 이제는 아민토의 인연을 거두시고 적광 삼매 속에 긴 열반락을 누리옵소서. 나마미 타불. 한국불교 동단일위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대도. 이어서 법안 화상 문회 회장이신 최일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큰 사형님을 떠나보내며 무더운 여름 바람 타고 헐헐 이 사바세계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청천 병력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해초 사형님, 당신은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신라 때 해초 삼장이 중국 인도로 여행을 떠났듯이 말입니다. 사형님과 만난 지가 얼 50년 반세기가 다 되는 지금 사형님은 부처님 곁으로 대륜 노스님 곁으로 더감 큰 스님 곁으로 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젖은 가슴 위로 켜켜이 쌓이는 슬픔, 사형님과의 추억들이 연고성이 되어 하늘 가득 휘날립니다. 사바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극락세계로 향해가는 사형님을 생각하니 좀 안타깝고 그리워집니다. 사형님, 사형님이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크며 이제야 비로소 사형님이 불교의 큰 기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호흡지간에 생사가 있다 하여도 이별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호흡을 멈춰 안 보이니 사형님이 고운 모습이 지수화풍 사대로 변하여도 사형님이 다정한 눈빛과 단아한 미소는 햇살로 바람으로 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형님, 사바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빨리 오셔서 불교를 위해 우리 태고종을 위해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안녕히 잘 가십시오. 불기 1564년 8월 30일 대감화상부의 회장 도학회의. 네, 다음 이원호 국회 청각회장 그리고 김영록 전남 도지사님의 조사는 일정상 심연구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헌화의 순서입니다. 헌화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종 종정이신 지허 대중사입니다. 헌화 전하스 헌화. 이어서 세고총림 선언사 당장 지하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버리는데. 이어서 총무원장 홍영수님.
이어서 원로자 도광수님. 중앙총회장 법당수. 홍보원장 지현수. 포교원장 법경수님. 권흥종 총무원장 폭파수님. 작더냐 거리지는 저산 넘어